1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당의 현재 비례대표 공천 작업들이 완료되어 있는데 어떤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금 각 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좀 김성애 소장님과 곽동수 우리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현재 각 당의 비례대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다른 정치 사안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 선생님부터 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오늘 정치크림 반 빠지고 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성애 소장님. 월화수 사흘째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준직원. 예, 시사타파 준직원 김성애입니다. 준직원이냐는 얘는 저보다 더 많이 출연하네요. 실세. 우리 저 예, 대표님 우리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막 라면을 먹다 급하게 내려놔갖고 지금 테이블 밑에서 나라면 냄새 막 엄청 올라오는데 막 어질어질해요 지금. 예. 아 이따가 두 분 말씀하시면 좀 먹으려고. 두 분 말씀하시면 이따 먹으려고 잠깐 숨겨놨어. 네. 네, 우리 먼저 우리 곽동수 선생님 구독자 8만 네, 돌파한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곧 금방 네, 또 10만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실버 버튼이 나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받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서. 어떤 적이 있어갖고 일단 금방 10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오른소리의 김성애 소장님 계속 4만이야. 예, 내가 방송을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여기 와서 다 아니 여기 와서 다 털고 하니까 기운이 없어 가서 내 방송을 못 하겠어. 지금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도 4만에서 멈춰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 5만 빨리 돌파하면 금방 쭉쭉 나가실 거예요. 야, 두 분도 열심히 해봐야죠. 논란을 좀 일으켜야 되는데. 저같이 논란 일으키면 저는 거꾸로 갑니다. 예, 우리는 38만을 돌파해갖고 예. 돌파했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빠꾸 해갖고 37만 9천 네. 네. 1000명이 근데 구독자 별로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워낙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좋은 콘텐츠가 올라가면 알아서 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뭐 아무래도 좀 논쟁에 논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한 발언 한번 하면 그냥 막 한 하루에도 막 몇만씩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요즘 마침 힐링하는 방송이 없거든요. 정의당은 까지만 그 우리끼리 잘해보자라고 다독다독하고 있는 쪽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분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성현 소장님 콘텐츠 왜 안 올라오냐고 저한테 톡도 들어옵니다. 네. 얘기 좀 해보라고 열심히 하는데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정황이 네. 아니어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제가 좀 이 특히 정치 콘텐츠는요. 적당히 이 편도 들었다 저 편도 들었다 그러면 구독자들이 빠져나간 일은 없어요. 근데 좀 소신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왜 그러냐면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팬덤층이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기의 마음이 안 맞거나 생각이 다르면 그냥 뭐 구독 취소하고 갑니다 그러면 뭐 짐 싸는 거죠 뭐. 그래서 좀 들락달락하는데 그 어차피 그분들은 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니까 네, 또 자기 마음에 들면 또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신 발언을 자주 하겠습니다. 예, 빠지든가 말든가. 예. 오늘 미용실 갔다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미용실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사타파 개국본의 헤어와 메이크업 팀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염을 좀 깎았거든요. 어머니께서 너무 야 나 나이 들어 보인다 깎거라 그래갖고 며느라고 와서 그렇게 된 거지 이발하거나 그러면 여력은 없습니다. 메이크업 팀의 승리라고 칭찬드립니다. 굉장히 패셔니스트 같아요. 오늘 난방은 거의 조폭 분위기 아니죠? 이거 저는 건드리지 마라는 난방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주는 어깨 이렇게 보면 뭐 착하게 살자 이거 있을 네. 것 같은데 예, 참 우리 두 분 모시고 방송하면 한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사타파 TV의 가장 인기 코너가 정치 클리핑인데 12회 오는 동안 이제는 기본으로 만 명 동시 시청 접속이 되는데 오늘 각 당의 그 비례 후보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면서 직접 비례 후보 신청 있다가 떨어졌었던 네. 예, 우리 김성애 후보님 네.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현재 비례대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고 다른 당도 그렇고 민주당 지금 오늘까지 투표하는 중이라 사실 이제 민주당 비례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럼 아직도 완전하게 떨어진 난 떨어져. 난 면접에서 떨어졌고. 예. 예. 그렇게 그건... 아픈데 이렇게 콕 찌르시고.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프나? 그래서 민주당 하여튼 지금 제가 누굴 거론하는 것은 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뭐 지난주에도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 후보들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대학생 위원장인 전용기 후보 한 사람만 거론했고 나머지는 뭐 각자
권리당원들은 다 투표하실 수 있도록 지금 문자가 가 있는 상태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응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권리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참여를 해서 네. 투표를 했고요. 네. 그 저 개인적으로 투표하신 분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곽동수TV에서는 이상희 후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 전문가니까 관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복지소사이어티부터 해서 진짜 전문가시죠. 맞습니다. 예, 예. 진짜 전문가가 좀 들어가야 이 비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들어야 비례의 의미가 사는데요. 정의당 얘기를 좀 그러면 먼저 해도 되죠? 하시죠. 예. 정의당 하죠. 예. 두려워서 네. 라면 드시고. 네. 예, 정의당 그 1번 후보가 이제 롤게임 대리 게임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류호정 후보인데 그 이제 롤은 요즘 분들이 하시는 게임이라 3,40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스타나 뭐 다 똑같습니다. 그 롤의 레전드. 약자가 리그 오브 레전드인가요?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걸 줄여서 예, 게임인데 요즘 이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게임 중에 하나고 옛날로 치면 스타크래프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전으로 치면 그 온라인 바둑, 오로 바둑 이런 거 있죠. 저기요, 온라인 바둑 좀 다릅니다. 일단 팀으로 짜서 가는 거니까. 아, 뭐 롤이 예, 팀이긴 예. 하지만 어쨌건 온라인 바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둑은 더 봤을 거 아니야. 바둑은 더 봤죠. 예. 아, 못 더 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타도 배틀넷에서 레더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 레더인데 100만 등부터 시작해서 승수를 쌓아가면 등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레더에서 1000등 안에 든다 그러면 제 친구가 1000등 안에 드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야, 뭐 1000등을 자랑을 하냐? 이렇게 했더니 야, 스타 한 사람 100만 명인데 그때 저희 때가 이제 입시가 100만 명이잖아요. 고등학생이 100만 명인데 3000등까지, 4000등까지 서울대를 가. 어? 내가 거기에 낀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아, 게임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가요? 아니, 대학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레더에서 1000등 한다는 것은 그 스타크래프트 그룹 안에서는 서울대 법대 다니는 거나 거의 매한가지의 어떤 이런 등급인 거지. 근데 롤도 마찬가지로 롤 게임을 잘하면 이 등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이아몬드 등급이었다는 걸로 나오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자기가 등급이 아닌 등급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해줘서 그렇게 등급을 올렸다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본인은 계정을 좀 돌렸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냥 반쯤 사과를 했는데 뭐 들리는 얘기는 특정인이 게임을 주로 해서 그 등급을 올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게임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남이 아니, 해갖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아~ 그리고 이제 게임은 또 편견 중에 하나가 여자는 잘 게임을 못하고 남자는 잘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잘하니까 그래서 그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이 게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이런데 이게 그럼 엄청난 다이아몬드 시청자들이 있었구나. 그럼 다이아몬드 등급이 붙어 있는데 게임 하는 사람하고 없는데 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그걸 통해서 한 걸로 돼 있고 실력도 있는데 여자야 보기 드문에 그래가면서 방송하는 게 인기를 끌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시험 점수 올리려고 대리 시험 본가하고 똑같다라고 우리 쪽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함이에요.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ABC는 C로 살아도 그냥 상관없어. 그렇죠. 특히나 이게 뭐 인생에 달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C 정도 받을 사람이 갑자기 A인 척하고 나타나고 그게 자기 걸로 했다가 만약에 정말 그게 아니었다고 밝혀지게 되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냥 오표서 방송하고자 하는 욕심에 제가 부정했습니다. 이러면 사과가 될 텐데 제가 다니는 PC방 뭐 모이는 데가 많지 않은데 거기 지정석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아이디를 돌렸다가 걔가 해줄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러니까 게임 동아리를 이끌고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속이기 위한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올라가는 걸 PC방에서 남이 몇 게임 해줬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레더 1000등 하려면 진짜 레더 1000등 하는 애들은 24시간 스타만 한 1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갈 만큼 진짜 고생을 해야 올라가는 성적인 거고 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이아몬드 등급 이렇게 가려면 그냥 하루 이틀 게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승률도 높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이게 대리 게임으로 올라간 거라고 하면 그 지금 조국 교수 청문회 당시에 무슨 뭐 이런 논란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우습게 날아가는 큰 일인 거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여성 해고 노동자로 20대 노동자로 어필을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의당에서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포지션은 20대 청년이고 해고 노동자라는 포지션으로 어필을 했고 이것이 이제 정의당 내에서 투표를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 1등을 이제
여성 약자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분이 1등으로 배치가 됐는데 네. 근데 처음에 해고 얘기를 하다가 해고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해고 노동자였던 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 대리게임 논란은 대리게임 논란대로 간다고 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시지 사실 40대 이상은 롤에서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은 게 뭔데 뭐 대리할 수도 있지 뭐. 저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건데 뭐 좀 더 직접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분이 해고 노동자라고 처음에 주장을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해고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퇴했다거나 그만뒀다거나 이런 얘기가 예, 나오기도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해고 노동자로서 본인이 노조를 조직하고 노조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고 그래서 복직 투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여성 노동자라고 하면 그 가치가 정의당에게는 충분히 값어치 있는 거거든요. 뭐 나이를 떠나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민다는 것은 전 정의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해고 노동자로서 본인 아이덴티티를 처음에 얘기하다 지금 얘기 안 하는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해고 노동자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면 이건 검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싶은 생각인 거예요. 검증 시스템 자체가 정의당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 게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1등부터 뭐 한 100만 등까지 줄 세우는 세대가 돼 있죠. 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어쩔 수 없고 이건 뭐 사교육 탓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근데 여가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중간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것에서 누구 하나 잘하는 사람이 그냥 C에서 A등급까지 올라갔다고 치면 같이 했던 팀도 같이 점수 올라갑니다. 그 팀하고 붙었던 팀들은 계속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순서가 계속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룹 단위의 부정함으로 생겨서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리게임을 했어? 라고 하는 건 신분 세탁한 것만큼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렇죠. 쪽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누가 물건 훔쳐갔던 게 아니라 그저 한 사람만 올라간 게 아니라 뒤로 밀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해고 노동자, IT 쪽이 좀 다르게 표현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70년대 공장 근무하듯이 그렇죠. IT에 말단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저녁 때 같은 경우 본인이 일정이 있으면 자기 몫을 못하게 되면 그 엄청난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일하다 노조 만들라 해고됐고 뭐 이렇다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의당을 가져다 쓰고 싶은 그림인데 문제는 20대들은 자기 실수를 조금 자기의 커리어를 과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나중에 뱉었는데 주워담기 애매해서 네.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은 적어도 정의당에는 공당이 비례대표 1번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까지 같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쪽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문제없다. 묻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후보를 하기 위해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에 1,500만 원까지 벌어서 거의 5천만 원이 있어야 비례대표 등록이 가능했는데 거기에 나가서 자기 발표했던 거 하나만으로 표가 나간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정의당 권리당원들이 뽑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지금 다른 당 같았으면 벌써 사퇴했습니다. 사퇴하고도 이거보다 못한 의혹으로도 실제로 사퇴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정말 쇄신바라고 이 땅의 정의를 원한다면 1번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던가 아니면 바로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떨어진 사람들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정의당에 예를 들어서 강상구 후보라든지 김종철 후보 이런 사람들은 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정치도 하고 진보 정치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강상구 후보 같은 경우는 JED라 그래서 정의당 자체 내부 후보자 간 토론을 해서 점수를 먹이는 데서 1등을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가장 훌륭한 후보 중에 하나였고 이런 분은 그 심상정 다음에 강상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정당의 상구 이런 식으로 당대표까지 도전해 가면서 정의당의 차세대를 끌어갈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이런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 비례 선거라는 게 참 보기 뭐 남의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지금의 비례 제도는 뭔가 좀 인기 투표제로 예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 이것은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초래한 건데, 그러니까 뭐 초래했다기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비례를 예전 같은 그냥 아 무조건 민주당 후보 네. 누군지 모르지만 민주당 이렇게 찍었던 건데 이번에는 아 후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저 후보를 등수를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비례들이 좀 더
국민들이 폭넓게 알고 선택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거라고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재수민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당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당에 들어올 때 당직만 맡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그때 모든 국민들이 우려했던 게 비례대표 당연히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했고 당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떡하니 번호를 배정받고 들어가서 예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우리 당의 자원이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김종철 후보도 마찬가지죠. 당에서 열심히 고생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있던 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 취급을 받고 있으면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반짝거리고 괜찮아 보이고 낯선데 이런 젊은 피가 수혈되겠다는 당의 입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옥석을 가려서 JD라고 하는 테드 따라했던 정의당만의 행사를 저스티스 앞에 집어넣는데 네. 그 결과에서 1위가 나왔던 사람이 떨어진 거에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인기투표라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어떤 계산법을 통하든 만약에 정말 많이 가져가게 되면 한 17명까지 정의당이 후보를 뽑을 수 있다고 하죠. 그 들어갔던 면면이 뽑고 난 다음에 정의당 비례 후보를 보고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네. 정의당의 우호적인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 메갈 논쟁을 기본으로 합시다. 그리고 점수 높았던 사람이 뒤로 밀린 것도 있고 뭐 음주운전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열심히 썼는데 지금 와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현재를 보여주는 게 현실과 타협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책임 있는 당직자가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몰라 뽑혔어 우리 생각은 아니야 거기 후보 집어넣고 했다는 거 누가 봐도 국민들 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정의당의 점수가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누구보다도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성을 강화하고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비례대표 후보들만 봐도 지금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보면 정말 표적이 싫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정의당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더 네. 진짜 이제 그런 본격적으로 더 썩어 빠진. 예. 썩어 빠졌다는 말로도 사실, 부족하죠. 예, 썩어 빠진 것보다도 사실 기가 막힌 비례 후보, 미래 한국당의 비례 후보들의 면면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은 참 미래 한국당이나 우리가 과거 자유한국당은. 이 사람들은 진짜 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아무 상관없고 그냥 국회의원 뺏지 뭐 달면 과거의 잘못이 훈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내가 충성을 했고 어떻게 보면 뭐 공영방송 사장 그런 것도 나중에 비판을 민주시장에서 받을지언정 나는 그때 정권을 위해서 싸웠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아주 지금 개판 5분 전입니다. 지금 막 자기들끼리 뭐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안철수까지 일단 큰 틀에서 들어오는데 큰 틀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미래한국당의 최초 설립 취지는 자매 정당 아닙니까? 위성 정당이고 황교안 대표가 두 당의 당 대표를 하는 기분으로 한성교 대표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 후배를 보내서 그 전에 사무총장으로 데리고 있다 그만둔 자니까 그렇죠. 고자 나온 거죠. 성대 동문이고 자기 대학 그런 인연으로 해서 사무총장으로 아끼는 황교안의 최최최최 측근인 사람을 보낸 건데 보낼 때만 해도 둘이 기분 좋게 어깨동무하면서 간 건데 한성교 당대표가 가더니 낯색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후보들에 대해서 네! 이게 아니라 뭐 줘보세요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진짜 당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당대표 됐어.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런 식의 꼼수를 동원해서 민주당과 기타 이 진보 세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정당이 원내로 그러니까 교섭단체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20석을 넘기면. 맞습니다. 20석을 넘기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20석이 넘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민주당 세력과 그 새누리당 세력 이렇게 두 개를 제외하면 국민의당이 한 번 그다음에 JP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명의 후보를 꿔줘서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차례밖에 없어요. 이 긴 70년의 역사에서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의당과 그 바른미래당 뭐 저 연합해 갖고 한 번 그러니까 연합하는 잠깐.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연합하면 네. 금방 깨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저런 이유로 깨지는데 네. 단일 정당이 그렇게 들어온 사례가 아주 드문데 네. 미래한국당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폭발력이 있는 게 20명이 넘으면 일단 예산 배정의 수준이 확 달라지고요. 그렇죠. 우선 그다음에 상임위마다 간사라고 해서 그렇죠. 상임위에서는 간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20명인데 상임위가 16개니까 각각의 모든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의 3선, 4선급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한성규 선언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황교안 대표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안 듣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힘이 실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제인간 만들듯이 가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허수아비를 사람 취급해서 만들어줬는데 걔가 갑자기 인격권을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당헌 당규에 따라 우리 당이 존재하는 건 있지만 굳이 합쳐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딴지를 걸 수도 있을 게 오늘 정말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한 큐를 던졌죠. 한성교가 갑자기 지금 모처럼 쭈그리로 있었을 때 안철수를 건드리면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안철수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1월에 귀국한 다음에 처음으로 물이 올랐습니다. 그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올라가요. 이 양반은 그렇죠. 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올라가는데 그중에 했던 게 대구 가서 코로나 검진하고 치료하고 그 방호복 2시간. 전 그건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거기다 대고 야 우리 당 대표 공동 같이 하면 어떨까? 국민당에 합치자라고 얘기를 딜을 던졌죠. 그러면서 대구에 찾아가겠다 얘기한 거예요. 좀 다르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대구 가서 점수 좀 올랐잖아요. 네. 자기도 복제인간이지만 거기 가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가는 김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일단 대구엔 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양반 정치 공약이 그만큼까지 안 되는 거죠. 가서 만나서 그 앞에서 큰 절하듯이 90도를 숙이고 있으면서 낮은 자세로 안철수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서울에서 미리 다 발표를 했더니 오지마 난 지금 생각 없어 만날 여유도 없어 이러고 까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목에 힘이 들어간 이유는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래요. 그렇죠. 지금 원래 예상했던 게 이 민주당 비례후보 한 200명 들어왔나요? 그렇게 돼 있는데 130명 정도 네.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들어와 있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남성이 364, 여성이 167, 총 531명이 들어왔는데 97명이 비공개예요. 자기 신분 감추고 500명 이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500명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한 것 같아요. 한성교 4선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4선인데 황교안이가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보면 바지서 자기가 당대표니까 바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더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지사장이라고 알았어요. 내가 바지사장이라고 나갔는데 누가 봐도 여기는 원내 교섭단체가 가는 거 큰 판이 되니까 내가 언제 해? 자기가 이제 진짜 사장 노릇하는 거죠. 거기다가 차명 계좌로 갖고 있던 사람이 내 계좌인데 야,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통장. 어? 거기다가 지금 돼 있는 게 사무총장 조은현 네. 구단이 계신데 그 양반이 정치 뭘 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거기다가 지금 공천으로 공천 위원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공병호예요. 이 양반이 자유기업원 소속하면서 국내에서 그렇죠. 꽤 히트를 치긴 했지만 이 양반도 뭐 표현이 그렇지만 독고다입니다. 그렇죠. 남의 말 안 들어요. 안 듣지. 거기다가 지금 저쪽에 미래통합당에서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폼나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500명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첫 마디 나오는 게 VIP를 위해서는 늘 자리가 있다고 했었던 박근혜의 유영아 변호사 우리 쪽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격을 자기들이 심사해요. 모두 다 박근혜 취지를 받든다고 하는데 공병호가 그걸로 빵 떴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히 친서를 내리셔서 내린 유일한 이유가 우리 옥중 낙서. 예. 옥중 친전, 친전이라니까. 아, 옥중 낙서라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어요. 옥중 친전을 보내신 것이 우리 유 변호사님 이번에 꼭 국회 만들어라는 교실을 내린 건데. 공천장이죠. 아, 그래 받잡습니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받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예, 받았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까는 게 말이 안 되지. 거기다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완전하게 별도로 나가겠다 했던 게 원래 몇 면에 공개 안 돼도 될 사람들이 명단이 쫙 나온 거는 네. 한국당이 설린 거예요. 우리 이 정도 센 사람이 들어왔다는데 군들이 들어왔던 게. 아, 이 정말 대한민국 여당 같아요. 방송사 사장 두 명 들어왔죠. 와. 우리 그 유명한 MBC 전 김재철 사장 들어왔고 길환영 전 KBS 사장 들어왔고 여기에 요즘 유튜브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전 기자하고 더 기가 막혔던 거는 강용석 MBC 출신이죠. 네, 네 강용석 출신이죠. 변호사도 같이 신청을 넣었어요. 어, 강용석이도 네, 그래갖고, 아, 그랬나요? 네, 같이 집어넣고 저 명단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다니까. 정운천은 현직 국회의원인데 거기 가서 술 썼어요. 분명히 저는 미래한국당 하나는 예견할 수 있어요. 정운천 현직 국회의원이 아마
저 지역구가 전북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안 나가겠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권은희가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저는 하나 확실하게 한성교 비례대표 나옵니다. 자기 당에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나갑니다. 한성교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황교안이랑 지금 어? 조바 아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 지가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에 처음에는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가 봤더니 판이 여기가 더 크거든. 아 여기가 진짜 블루오션이네. 저기는 피 터지게 지역구 받으려고 난리 치는데 여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군요. 지금 와갖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뭐 따로 뭐 비례대표 내보내겠다 그런 거 못하거든요. 영입 인재들이 죄다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한성교 앞에 줄 선다고 난리 났어요. 그 앞에 줄 서야 되는 상황이 500명인데 뭘 서라. 그쪽은 또 원래 이렇게 밀어주가는 게 잘 되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생기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제가 보면 여기도 그러니까요. 내가 보면 앞으로는 아니, 원래는 자유한국당이 영입했던 사람도 그냥 보내서 비례 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려 그랬는데 황교안 대표가 정책으로 이렇게 짧은 게 언제든 머리 커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한성결 글로 보내면 안 되고 그렇지. 사실은 지금 사무총장에 있는 초선 의원들을 그쪽에 당대표로 세우고 조은영 같은 사람 예 이쪽에 있는 걸 다독다독 해가면서 악역은 한성결을 시키고 자기가 쓰고 버렸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못하고 한성결을 불러다 거기 세운 것도 얼떨결이라고 보여요. 야, 울면서 불출마 기자회견하니까 아,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구나 그러면 의원님 저쪽 가서 비례 한국당을 맡아주십시오 갔더니 딱 오니까 야 생각이 바뀌는 거야 점점. 아니 그게 확실한 게 박근혜 대통령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눈물 흘렸던 흘렸는데 사람이 유영아가 공격장하니까 날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권력이 눈앞에 보이면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불출마한다 막 이런 소리 하다가도 갑자기 뭐가 이게 되는 것 같으면 눈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면 상황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 상황을 만들면 돈을 주던가 권력을 주던가 네. 둘 다 줘버리면 가장 확실하게 본성이 드러나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당으로 이 정도 되는 공천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됐을 것이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정의당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당에서 건너온 테니스 선수 겸 코치도 있고 유명한 연예부 기자도 있고 페이스북 뭐뭐 하던 양반도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다 들어왔어요. 찬밥 될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나오거나 500명 가운데서 저는 주목해야 될 게 드러나지 않는 97명이에요. 네. 이 드러나지 않는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사실 뽑힐 건 20명이거든요. 이쪽 경쟁률이 250대 1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엄청난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의원 뽑으면서 경쟁률 어떻게 되셨어요? 들어갈 때. 아니 면접까지와 아니 면접으로 따졌을 때 100, 130에서 50을 추렸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되면 3대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잠깐 여기 저 유튜브가 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잠깐 렉 이상 없나요? 아니 슈퍼챗이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유튜브 렉 걸린 슈퍼챗 렉 걸린 것 같아요. 슈퍼챗 슈퍼챗 렉 아니죠? 예, 예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은희 전 선수나 백현주 연예기자, 전 서울신문 NTN 대표, 네. 박대성 씨, 그다음에 엑소 수호 아버지 김종화 교수, 예. 순천향대 IT 금융학과, 그리고 윤봉길 유세 장성녀로 돼 있는 전 독립기념환자 이런 양반들이 영입 인재로 들어갔는데 네네. 사실은 명단에서는 보기 못할 겁니다. 네. 훨씬 더 센 사람들이 훨씬 더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한 열흘 사이가 볼만한 게 될 건데요. 그렇게 백을 써봤자 공병호는 또 공병호 마음대로 뽑을 겁니다. 그렇죠. 더 웃긴 게 박형준이 그 비례 그 뭐 진해 미래통합당 혁신위원장이 몰래 미래한국당 비례 신청했다가 한 시간에 뺀 게 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개판 아니에요 그거? 왜 남의 당에다가 아니 일은 여기서 하면서 미래통합당의 혁신위원장 하면서 왜 비례 공천은 그 정도 됐으면 황교안 대표의 뜻을 이어서 강북 험지 어디 나가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폼나고 진짜 진정성을 이어받는 거지. 너무 웃기더라고. 일은 여기서 지가 혁신한다 그래놓고 야 저쪽이 될 것 같으니까 그만큼 저쪽에서 많은 의원들이 야 너 좋겠다 미래한국당 야 네가 선견지명이다 아마 그런 소리들 할 거야. 야 한성교 저 울면서 저 진짜 머리 좋아. 그냥 한 방에 당대표 된 거야. 그것도 원내 교섭단체의 당대표가 되는 거죠. 연설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섭단체로 나가겠다는 목표를 있을 텐데 그거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썩 못 갖게 네. 빨리 어떻게든 날려버려야죠. 그러니까 이 한성교나 이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통합 원빵 몰빵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 좀 해요. 기로한영 김재철 진짜 아까도 잠깐 우리 곽동 선생님이 언급하셨지만 과거의 잘못이 미래의 훈장이 되는
그런 못된 정당이 저는 반성하지 않는 애들이 결국은 과거 남 이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난 이렇게 응, 했어. 와 놀랍죠 진짜. 와 어떻게 과거에 그 유죄 판결이 나든 뭐 하든 그걸 훈장으로 삼아갖고 국회의원 도전한다는. 아니 유죄 판결 받고 빵에 가 계신 분들 진전 내리는 세상인데 지금. 그것도 뭐. 그렇지만 기로한영 김재철 그 당시에 응?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어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 사장 공영방송 왜 그렇게 썩어 빠졌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로한영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런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했다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 언론의 참혹한 환경이었나. 지금 그 사람들 이제는 오히려 뻔뻔하게 이제 국회의원 비례를 신청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역구에서 떨어졌었거든요. 네, 네, 기로한영 같은 경우에 네. 지역구에서 공천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냈었고 전해하는데 지명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뭔가를 얻겠다라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환나 꿈입니다. 이 양반들은 지금 시작하고 끝나는 것뿐이지 돼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게 구박받아야 될 부분들이 부각이 된 건데 제대로 된 시민들이라면 그걸 볼 텐데 아이고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열심히 해줬던 방송사 사장이니까 뽑아주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쪽이 언제 그렇게 인간적이고 대가를 잘 챙겨줬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도 뭐 저렇게 던지긴 했지만 네. 지금 미래한국당이 20석이라고 뭐 20석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20석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인 단 한 석도 없을 것이다. 저는 예. 가세연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네. 얼마 전에 압구정에 2호점을 내면서 뭐 오픈 스튜디오 이렇게 얘기해 간판에 정말 크게 김세희 전 기자 얼굴이 박혀 있고 아. 김용호하고 뭐 이런 사람도 얼굴이 박혀 있어요. 그 보면서 제가 쟤들은 왜 저래? 그랬는데 아 이거 나가려고 했구나 하면서 야, 걔네 돈 많이 벌었나 봐. 압구정동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1층에 간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2호점, 1호점, 지금 뭐 청년화랑TV도 나오고 신의 네. 한수에서도 나오고 진식의 칼도 신청하고 모든 유튜버들이 다 지금 미래한국당 공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진식의 칼하고도 한번 만나봤는데 참 게다가 그분 그 황교안 대표가 요게 또 자기가 그쪽에 좀 이렇게 인기가 오니까 유튜버들 국회 출입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뭐 좀 입법조사원 한 의원실당 두 명씩 입법조사원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통행증을 만들어서 통행을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뭐 간단한 일을 돕거나 인턴 이런 경우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유튜버들을 등록시켜주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유튜버들을 띄워놨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궁금해요. 이 미래한국당이 예,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황교안 대표는 부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아마 마크 조정을 해보려고 할 텐데 황교안 대표 특성상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혹시라도 얘들이 녹취를 할지 모른다라는 걱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가 새나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한성교가 그렇다고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방송하던 그렇죠. 사람인데다가 말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 지금 권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뒤로 젖혀졌거든요. 공병하고 둘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텐데 그때 공병을 들이다 직접 들이받지도 못할 텐데 이게 뭐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500명이 530몇 명이 들어왔는데 잘 뽑아야 30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구독자를 다 합치면 몇백만이거든요. 몇백만. 이게 파워가 보통 아닌데 비례 떨어져 봐요. 방송에 가서 내가 가서 면접을 봤더니만 이러고 저러고 뭐 누가 이러고 저 뭐 이런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면 엄청 골치 아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 못하고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님 해가면서 그 난리치던 사람인데 저쪽은 대놓고 박근혜의 지지를 안 받는다 뭐 버프를 안 받는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김영호의 공천을 보면서 김영호 저쪽 공관위원장이 생각보다 저거 깔끔하게 잘 쳐낸다. 그렇죠. 그리고 강단 있게 보이게끔 하고 내부에서 기존의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걸 많이 보거든요. 중견들 날려버리니까. 거기다가 지금 가장 상징적인 게 홍준표 괴롭히기로 자기네들이 정장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영호가 상대하려니까 당신은 빠지고 황교안이랑 할래.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하는데 뭐 이상한 데 나가야 될 거예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당위성을 세우고 있다면 미래한국당은 생각지도 못했던 권력, 칼이 들어왔어요. 이걸로 목에 댔고 530명 가운데 잘라서 30개만 가져가야 돼. 500개를 쳐야 된다고요. 네. 그 잘린 500개가 얼마나 울부짖을지는 정말 볼만한 재미가 생길 것 같아요. 두 분 진짜 말 잘하신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전혀 방송이 끊기지가 않아. 근데 사실 저는요. 저도 좀 정치 옛날부터 황교안을 제가 유심히 보잖아요. 황교안이가 정치 초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황교안이는 제가 늘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 비례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아하게. 예, 우아한 비례. 그러니까 사심 없이 비례 가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당에서 처음에 황교안이 좀 퇴진론이 나왔었잖아요. 내가 황교안이었지. 황교안이 초짜라고 생각해. 황교안이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 비대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실 황교안이가 미래 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한성규를 보낼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땅 경험 있는 사람들이 비대위에서 공천 작업을 하고 황교안이가 지금 공천 작업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력도 없으니까 차라리 황교안이는 미래 한국당의 외곽에서 대표를 하면서 공천 작업을 했다 그러면 더 큰 파워가 있어. 그렇잖아. 줄 서려고 쫙 하면. 근데 오히려 지금 물고 뜯기나 하다가 어설프게 밀려갖고 지금 본인은 종로에 꼽 갇혀서 꼼짝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선 가능한 아주 험지로 나가려 하다가 저렇게 밀려나가는 그것도 지금 자기 운명이 얼마 안 돼 있으니까 한성교가 황교안을 좀 우습게 보거나 공천을 마음대로 휘둘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게 답이 있는 거예요. 황교안이 지금 지나고 나면 오늘 조사 보니까 그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 여론조사 3위더군요. 네. 미래통합당이 1위로 나왔고 그 위에 지금 2위 하면서 3위에 나와 있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종로하게 되면 박빙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10%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뒤집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니까 좀 지나고 나면 당대표에 계속하겠지만 떨어지게 되면 당대표 교체론 바로 나옵니다. 아 그럼요. 그 밑에 지금 열심히 패갈고 있는 며칠 조용했던 나경원도 다시 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순서들이 굉장히 홍준표 다시 나오겠다고 난리 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구 수성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가 대구에서 짓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저쪽 당은 정말 시끄러운데 거기서 500명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대로 안 된다는 걸 앞부분서부터 시끄러우면 요즘 저희 때문에 마음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 주만 기다리십시오. 저쪽 당이 훨씬 더 시끄러질 겁니다. 아, 이게 권난동이도 이번에 무소속 나온다. 아니, 권선동도 당연히 나오죠. 나온다고. 다 나올 거예요. 윤석열은 이미 나온다고 바로 됐고. 김영호의 시간이 끝나고 황교안의 시간이 시작되면 다시 카메라는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선거는 사람들이 잘 뭐 오해하고 계시는 게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남이 못해야 이깁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지율은 우리가 갖고 있는 40%에서 넘어서는 게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서 우리도 실수 안 하도록 조심을 하는 거고 지지율이 안 깎이도록 조심을 하는 거고 누가 더 큰 실수를 하냐의 싸움인 건데 최근에 뭐 이 비례정당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에서 결국 이제 전당대표로 가기로 됐으니까 그대로 진행되면 될 것이고 상대당이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될 시간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호는 나름 오래된 노련함을 가지고 특히 기자들 보기에 공정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용히 잘했네 이러고 이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황교안한테 다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 보면 안 보일 거거든. 그리고 말도 잘 못할 거고 그러면 안철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대구 내려가는 첫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거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같았으면 앞으로 열흘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것들도 짚어보고 시민들 만나고 그러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선언하라고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지금 저 그러니까 지지율이 떠받쳐지니까 당에서 당신 말을 좀 그냥 계속 거기서 있으라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물론 안철수라는 분이 의사로서 감동은 주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선거판에서 뭘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쵸? 정말 안철수가 패를 못 읽는다가 보이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일단 언제 내려간다 일정을 댔고 그리고 올라가면 서울에서 임시로 언제 올라오겠다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떠난 게 아니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는 잠깐 비우는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니까 금방 나왔던 게 이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게 감동 카드를 잘못 써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는 환자인데 지금 보면 참담해서 말을 못 잇게 되는 거죠. 정치가가 그걸 왜 지금 얼마나 돌아가신 분들 몇몇 살펴보면 우리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고 지금 의료진이 있었던 메르스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어떤 이의 죽음도 가볍게 다뤄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있는 양반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써서 어제 신문 헤드라인이 다 그거였었어요. 저는 분노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누구의 죽음을 이용해서 했다는 얘기 그들이 노상했었던 게 시체팔이라고 우리 놀려먹었어요. 그렇죠. 광주 때부터 세월호까지
그거 똑같이 지금 따라하면서 정보를 욕하기 위해서 누가 죽고 이렇게 불쌍한 부부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정치할 때 아니다. 차라리 선언하고 한 달간 가만히 있는 게 국민의당은 더 많이 뽑혀. 그건 제대로 된 선거라면 그렇게 짜야 돼요. 난 지금 참혹한 죽음 앞에 대구의 참담함에 눈을 뜰 수가 없다. 차라리 그렇게 하게 되면 지지도가 한 10%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긴 비례 누구 뽑는데요? 뭐 말이 없어. 권은희는 한 확실하게. 근데 모르는데 저 궁금한 게 안철수가 뭐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누구 있어요? 권은희밖에 몰라 나도. 이태규. 아 이태규는 네.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셋은 비례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안철수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안 난다고 그랬지만 아. 당이 저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적인 이태규, 상황에. 권은희 그 세 명에서 그냥 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국민의당 그래 제가 하는 얘기인데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구도 있었지만 비례로 대거 당선이 근데 됐고. 근데 새로운 정치는 맞죠. 어느 정당이 살빼기 정치,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없어요. 30석짜리 정당을 계속 통합을 하면 할수록 지금 3명 남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몇 명이 되는 비례 후보들을 거의 18인가 20인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뽑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안철수 표 새로운 정치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뽑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저 같은 정치 고관여층도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안철수와 함께 4년 동안 새로운 정치를 한 사람은 더더욱 기억이 나지 않고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 남아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서 컷오프까지 당하고 있는 꼬라지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가 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와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들고 나오겠죠. 그런데 정치 지형상 중간층에서 표를 5%고 10%고 먹어서 비례를 또 만들게 할 텐데 저는 정말 암담합니다. 이 사람들 만들려는 이 새로운 정치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미래한국당에 93명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국민의당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97명 소개 안 했던 사람들. 아. 이쪽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이 몰렸다라고 해야 이 집이 맛집이네 뭐가 좀 돼야 되는데 이 당은 많아봤자 3명, 2명 어쩌면 1명.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용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용정치면 뭔가 실용적인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실용정치가 몸빵정치라면 내려가서 지금 저렇게 몸빵 때우는 거면 안철수 자기 선거 때 사용했던 동문 의사들 저는 안철수가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패거리 정치를 하려면 야 우리 동기들 다 모여 자원봉사자 대구를 끌어와서 100명쯤 안철수 이유리보대 부대 이런 거 나오면 그림 좋잖아요. 네. 근데 혼자서 땀 흘리고 땀 젖은 거 보고 무슨 ER 드라마 포스터 보는 것도 아니고 한심해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정치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100명의 의사가 안철수를 따라가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아까 대구로 안철수가 왜 날짜를 잡고 가지 않았냐. 원래 안철수는 철수 날짜를 잡지 않기 때문에 아, 안철수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들리는 소문은 4월 16일 비행기표 예약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4월 16일에 또 선거 끝나면 원래 그 주기적으로 여행 가시니까. 귀국날 나온 유머입니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한성규가 안철수에게 추파를 던진 거는 진짜 본격적인 한성규가 오히려 미래통합당을 선거 이후에 이쪽으로 잡아먹으려는 거라고 보여요.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은 네. 이제 정당으로서의 어떤 총선 이후에 어떤 패배 미래한국당은 총선을 패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뭐 어떻게도 뭐 이기지. 얘는 무조건 이기는 정당이고 저쪽에는 총선 책임을 묻고 하면 또 분란이 나고 그러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나중에 비례정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갖고 그때 이제 안철수를 미리 포섭해 놓으면 너무 우클릭되어 있는 정치가 중도 보수가 되면서 사실상 한선교가 안철수를 만난 거는 총선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외연확장을 통해서 저쪽에 네 분이 있었을 때 이쪽이 더 중심, 그러니까 중심축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끼리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무소속 벨트라고 TK와 PK 지역에 나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공천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네. 한성규 대표가 이걸 눈여겨보셔서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그래도 당에서 한때 날리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을 내는 후보로 네네. 혼자 하지 마시고 당마크 달면 앞쪽에 가잖아요. 우리 준표형 같은 사람도 앞으로 갈 거고 권성동도 앞으로 갈 거고 이렇게 되게 돼서 지역에서 3석 이상을 만들어낸다고 하게 되면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될 수 있는데 저는 한성규 대표가 이 카드를 뽑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으로 돼 있는 걸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미래한국당 타이틀을 달고 미래통합당과 정당하게 대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25석 정도를 목표로 뛰시면
고품격 이간질 방송. 아 진짜 좋네. 아. 건남동 홍준표 김태호 거물들 모셔와갖고 미래통합당 대 미래한국당 붙어갖고 진검승부 하는 거지. 그쪽 내에서 어차피 나올 사람들이라면 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수가 있네. 이렇게 지역구도 내는 거지. 네. 어디 한성계 라인 없냐. 네. 뭐 저 정은하 씨 연락처만 아니까 네. 그쪽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쪽이라도 얘기를 좀 해볼까. 네. 제가 한성교 전에 좋은 아침에 몇 번 출연했거든요. 진짜 이렇게 되면 엄청 재밌어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슬쩍 하나 내갈 거? 그렇게 되면 볼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올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농어처럼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론이에요. 왜냐하면 황교안은 이번 선거 끝나고는 폐기됩니다. 그건 용도 폐기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 스스로도 사력을 다해 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요리 못하는 사람이 급하게 요리한다고 사력을 다해봤자 그 바심이 안 쓸 리가 없어요. 근데 홍준표, 김태호 이거 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들은 당 깃발 하나 들고 난 잘 모르겠는데 평생 뭐 하는 건데 해가면서 이 당에서 20몇 명 당에서 먹어버리시죠. 그냥 두겠습니까? 아, 20% 넘게 전국적인 그렇죠. 지지도를 받았고 홍준표는 지금도 어디 뜨게 되면 큰절하는 아저씨가 꼭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럼요. 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성교 대표가 이 얘기를 대표님 들으셔야 됩니다. 대표님 정말로 고품격 예, 이간질 방송 예. 그러니까 이 떨어졌던 분들을 우리 민지요 앞으로 전체가 다 벨트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모두 다 흡수하셔서 지역 대표로 내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TK와 PK의 민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뭐 위장용 위성정당이라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럼요. 유기자당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선관위의 당 해산이나 법원의 처분도 확실하게 피해갈 그렇지. 수 있겠네요. 왜 미래한국당이 예. 그렇게 치사하게 무슨 미래용 위성정당이니 그런 소리 듣습니까? 네. 홍준표 영입하고 한성교 영입하고 박근혜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이 영입하고 권성동이 영입하고 지역구 내보내세요. 이게 또 하나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으로 정당이 창당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유권 해석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법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선관위는 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이미 소송을 걸어놨지만 이 미래한국당을 법원에 가져가면 네. 법원에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네. 물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판사가 그래서 이 당은 위성정당이므로 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아서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립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되면 역사상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최근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설립 신고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해서 틀어버리면 이 당 그냥 공중분해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지역구 내면 안정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판사가 그럼 선관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얘기하면 선관위가 판사인가 이런 게 끝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 곽사님 말씀처럼 여기에다가 지역구를 출마시켜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정말 다른 당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예. 선관위 재판에서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되겠네요. 근데 역풍이 좀 있네. 민주당은 뭐가 돼?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면 손은 갈라지게 돼 있으니까. 여태까지 꼼수 정당만 이렇게 욕했다가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시민사회와 손을 잡고 하면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구나. 맞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그것은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진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는 형태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건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이거는 지금 저기 미래한국당처럼 자매정당으로 출발한 거하고는 선이 다르죠. 그렇죠. 네. 어쨌든 본격적인 예, 앞으로 정치 컨설팅 하시죠. 김성수 여론조사. 뭐 싱크와이 정치 컨설팅도 하시잖아요. 네. 제가 조만간 한성규 대표랑 이거 한번 심각한 아니 정치 컨설팅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래 한국당이 네. 어떻게 하면 지역 전국구 지역 정당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도요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 차를 꺾으라 안 돼서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렇죠. 도요다와 거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렇죠. 최고급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성교 대표께서 인용하면서 네. 프리미엄 정당이 되겠다 했는데 저는 그 길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제 얘기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무소속 벨트 가져가십시오. 네네. 당신 거예요. 예, 진짜. 야 무소속 블루오션이네요. 아 진짜 우리가 가능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컷오프 되신 분들이나 공적 배대 되신 분들은 미래 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게 왜 네임밸류는 훨씬 이 사람들이 높으니까. 현실적으로 그 당이 선거를 앞두게 되면 돈을 배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써야 돼요. 네. 대한민국 정당은 받는 창구는 수백 개가 돼도 쓰는 통장은 딱 하나만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 후보들을 지역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애들은 원래 뒷주머니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플래카드를 쓰고 뭘 만들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고맙다는 거니까 어떻게든 가서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대구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홍준표를 만나러 가야 되고 김태호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디 뭐 표 끊어놨던 거 안 됐으면 대구 가는 길에 들려도 될 텐데 왜들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예 비례정당 그러니까 비례를 포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고 이제 민주당도 전당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정당 토론에 참석을 못하고 정당 광고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 그러면 비례대표를 출마 안 시키니까 정당에 대해서 예, 정당에 홍보를 못하니까 예 그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 지역구에 꼭 예. 안 쓰면 그것도 문제 생기니까. 네. 어쨌든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미래한국당 애들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이 외구들은 아니 외구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정치 많이 재밌을 거예요. 친한파. 예. 네. 진짜 무슨 짓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게추 중심이 공 그리고 공천 후 폭풍이 정말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직 대거 거물들이 날아갔는데. 날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는 것은 현재의 공천에 말도 안 돼. 오히려 막천이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홍준표가.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정말 네. 중요하면서도 하나는 게 한성규가 지금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안 받아주게 되면 황교안이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메인 본당에 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잘못한 거다가 될 것이고 네. 당장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합치지 않고 있어서 저쪽 당은 박근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떠들기네 우리 공화당 출신의 지금 친박신당도 또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당들 돌아가는 거 보는 게 다음 주에는 저희 쪽은 잘 될 거라 믿고 그냥 저쪽 당 욕하는 걸로 같이 갑시다. 네, 여러분들 이게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갖고 저희 광고 좀 하고 갈게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예, ARS 계좌가 1877-05232 드디어 뭐 카드만 됐었는데요. 카드 자동이체 카드 정기후원만 받았었는데 이제 휴대폰 모바일로도 정기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650명을 예, 돌파했는데 제 예상이었으면 벌써 6500명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느려요. 예, 느린데 여러분들 많이 예, ARS 1877-0523 우리는 늘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개혁시민운동본부 정기위원자가 되주십시오. 1만 명이 목표입니다. 네. 네, 우리 곽 선생님 오늘 저는 PR 한번 해주세요. 그 시사타파 TV에 오신 분들 보고 실망입니다. 왜요? 곽도우쌤 스타일 이야기 곧 환갑 아닌가요? 저 아직 4년 남았습니다. 환갑이랑 멀었네 이렇게 나이 공격 들으시고 이러실 겁니까?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젊었다. 저 아직 4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요. 농담이었고요. 저 열심히 하는 바람에 8만 넘었습니다. 그 뭐가 됐건 총선 대선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힘 모으고요. 힘들 때 오시면은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풀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곽 선생님도 죄송한데 좀 사기 캐릭터네. 진짜 연세가 그렇게 많은지 좀 몰랐는데 우연히 봤어요. 저 출연료 대장 그거 보다가 아니 연세가 거의 연세가 이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80 넘으신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시다고 지금. 아니 그 나이 여기 누님들이 더 정말 많아요. 나이에 비해서 너무 동안이시고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아 금방 뭐 얘기하려다가 까먹었어. 그럼 빨리 마무리하면 되죠. 먼저 하세요. 예, 예 PR. 아, 오른소리 하는 김성애입니다. 그 저도 요즘 후배들이랑 직장 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랑 뭐 한 잔씩 하러 가면 고개를 돌리게 마시더라고요. 아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는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50대에 근접해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아, 오른소리 방송 꾸준하게 열심히 해가면서 제 목소리 내고 또 좋은 정보들 교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댓글 보면서 재밌게 또 한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8천 명이 넘는 예. 시청자들이 있어요. 뭐 지금 이 시간대 막 새날도 하고 막 여기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8천 명을 찍었어요. 곽동수 선생님은 하루에 몇 명 정도 구독자가 증가해요?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지금 요즘 들어서 갑자기 확 늘었고 8천 명씩 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셨을 때 7만 7천 됐었다가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4천 정도 늘어서 8만 1천 정도 된 거죠.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6만이었나? 6만 8천 정도 됐었죠. 그쵸? 그러다 7만 넘고 지금 갑자기 달려가고 있는데 거의 하루에 1000명 이상 들어요? 네. 거의 태반이
개총 스님이 좀 보내주시고 아니, 계세요? 아니 그게 저런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개총 1,000명 2,000명 1,000명 있으면 되는데 와. 저한테 이 얘기는 나가기 전에 한번 해야 되는 네네. 개총 스님하고 저하고 얘기해가면서 예, 예. 서로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그게 서로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 예.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제 쪽에 오셔갖고 개총 스님 저녁에 건강 걱정되니까 좀 일찍 주무시라고 해주세요. 그거 저한테 쓰시면 저 전달 못합니다. 저 그런 것들 많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차분하게 할 겁니다.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조금 기분 차리시고 화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 지지자들이 사실 되게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끌어가는 혹은 같이 가자고 어깨 걸고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따뜻하게 잘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옳은 소리에 분발을 기대합니다. 요즘 너무 안 올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전쟁이 터지면요. 지친 사람 끌고 가다가 그 병력이 무너져요. 그럴 때 지친 사람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요. 앞에 가는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은 네. 그런 사람들 챙겨가는 사람. 역할이 네. 나이대에 따라 다르다니까 앞서 가요. 저 뒤에서 챙겨가요. 그 전쟁할 때 그 지뢰가 가장 사람 총알보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지뢰거든. 6.25 때 따지면 네. 내가 더 가까운데 저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야 어쨌든 두 분 오늘 시간 가는지 모르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한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클리핑 12회 이어서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바로 5분 쉬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 조중동이 계속 뭘로 까죠? 뭐 내수시장 죽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나라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해외 경제 상황,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중요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시민을 위하여 최백은 교수님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여는 대표님이시죠. 최백은 대표님에게 직접 듣는 시민을 위하여란 바로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